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시간이 진시, 오시, 유시, 해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날짜까지 똑같은 그런 글자를 갖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살아가면서 좀 아픔이 있는가,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참고하는 게 좋은 건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알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시. 진시는 아침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30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7시 30분에서 9시 30분. 1961년 8월 10일 이후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오시는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3시 30분까지 해당이 됩니다. 오시. 그 다음에 유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 유. 유시에 태어난 사람들. 유시는 17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에서 19시 30분을 이야기합니다. 19시 30분. 그 다음에 해시는, 해시는 19시 21시 30분에서 23시 30분 사이, 이 시간을 해시라 그럽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진시, 오시, 유시, 해시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태어난 시간에 이때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도 똑같은 그런 글자를 갖고 태어났다면, 만약에 진시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이 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진. 오시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도 오인 경우, 유시. 유시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도 유시. 그 다음에 해시. 해시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도 해신 경우. 여기에 참 중요한 사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태어남과 동시에 아픔이 있더라. 어떤 아픔이 있느냐? 태어난 시는 직장 자리입니다. 태어난 시는 직장 자리. 그리고 태어난 시는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식에. 자식 자리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겹쳐 있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 자형살이라고 합니다. 자형살. 스스로 자자. 형벌 형자. 스스로 형벌을 받는 살이다 그런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마음고생을 하고 스스로 고통을 받느냐? 이렇게 자형살이 있는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 자식에 관계된 부분과 자식, 그리고 태어난 시는 직장 자리라는 거죠. 직장 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배우자. 태어난 날은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에서, 배우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태어남과 동시에, 이렇게 태어남과 동시에 아픔이 있더라. 그래서 자식으로 인해서 가슴앓이, 소갈이 굉장히 아프더라.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직장 자리니까 직장에서 아픔이 있더라.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아픔이 있더라. 또 하나는 뭐냐? 배우자 문제로 아픔이 있더라. 이걸 이야기지요. 그냥 이렇게 태어남과 동시에. 그래서 출산 태기할 때 절대 이렇게 이 시에 자형살이 있는 것을 겹쳐서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유도분만 해서 그 전에 태어나게 하든지 그 이후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태어남과 동시에 아픔을 갖고 간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아픔을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자형살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은 좋지는 않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이렇게 태어났으면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태어났으면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가슴 안에 소갈이하고 자식 문제로
직장 문제로 이렇게 소갈이하고 살아왔냐. 그래서 사주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운법이 있는가, 방법이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영살에 해당이 된 태어난 연, 월, 일, 시,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에서 같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 진진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진은 자축인묘친 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를 수고라고 합니다. 물창고라고 해요. 수고. 물의 창고라는 걸 이야기하죠. 물창고, 거대한 물과 물창고가 이렇게 양쪽으로 겹쳐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하다, 욕심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이걸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진이 있는 경우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걸 얘기했죠. 욕심 부려서 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진진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하지 말고 오로지 한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만 해나가라 이걸 얘기했겠죠. 늘 선택해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욕심에 의해서. 진진이 있는 경우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양수격장을 치면서 사업을 이렇게 병립해 나간다면, 병행해 나간다면 양쪽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 자식 문제로 인해서 직장 문제에서 진은 가두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가 직장 생활에서나 아니면 사업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늘 우울지수가 높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울하다, 소가를 많이 한다, 가슴 아래를 많이 한다 이걸 얘기해 주죠. 자식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얼른 욕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진진이 있을 때는 개운법은 뭐냐, 이렇게 태어났다면 단 하나 방법은 뭐냐, 오행상 화와 토에 관계된 부분을 가지고 이 화와 토를 가지고 잘 섞어서 이름으로 써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름 지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줘라. 그러면 개운법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오가 태어났을 때, 오오는 우리가 한낮, 무신 한낮을 이야기합니다. 1년 12달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5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오가 가장 뜨거운 태양이 장례라는 기운인데 가장 강한 화길이 있기 때문에 불과 불이 만났다는 걸 이야기해요. 불과 불이 만났다는 거죠. 불과 불이. 이거 그러다 보면 이건 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태우거나 누군가를 극할 수 있는 기운이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오가 있는 경우. 자신의 혼자 소가를 하면 괜찮은데 가슴 아래 하고 아이고 내가 혼자 코네 빠져서 죽는 힘들어도 괜찮은데 이런 경우는 자신이 아니라 남을 해코지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는 거죠. 약하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자, 근데 다시 이것도 집어넣어보자. 어쨌든 직장 문제나 아니면 자녀 자식 문제로 이렇게 있으면 소갈이 가슴 아리를 한다, 배우자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경우는 자신이 남을 극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수양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아 이것은 내가 절제를 해줘야 한다 이걸 얘기해요. 절제를. 이 절제 능력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손실보고 아픔을 겪습니다. 겪을 걸 다 겪는다는 걸 이야기죠. 배우자와의 서로가 부부 문제에서 아픔,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아픔, 직장에 대해서 아픔,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온다면 장맹에서는 뭐가 있냐. 이거는 금과 수가 정답이다 이걸 이야기죠. 금과 수를 가지고 반드시 금의 비율을 이런 경우는 금의 기운 자체가 6대 4 비율로 금의 기운이 수보다 더 앞서 있다. 금의 기운이 반드시 장매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개운법에서는 괜찮습니다. 연구해보고 데이터를 내보면 맞습니다. 유유라는 것은 유유는 오행상으로 얘는 금을 이야기합니다. 금. 금이라는 거죠. 금금. 금금 자체가 쇠붙이 강한 기운 자체까지 금금이 뭉쳐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이 근금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부분이냐? 독단적인 것이 있다. 이걸 얘기해요. 독단적이다. 독단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 행동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나가고 상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놓고 혼자 그렇게 해놓고 온갖 스트레스,
머리는 아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공장입니다. 어떤 공장이냐? 스트레스 공장. 유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공장입니다. 늘 머리가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왜 머리가 아픕니까? 금이 많으니 목을 극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목. 이 금이 강하니까 목을 극하니까 목이 뭡니까? 뇌를 이야기했죠. 신경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얘를 자꾸 작살내니까 신경상 스트레스가 심하다. 뇌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상대에 대해서 상대 의견을 경청을 해줘야 합니다. 이 경청을요. 제발 살고 싶다면은 제발 살고 싶다면 경청하라. 자식에 대한 부분, 직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무조건 경청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경청을 안 합니다. 마음 안 들면 하다가 그냥 때려치고 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평생 고쳐지지가 않는다. 아내한테도 그래요. 아내한테도 경청을 안 해. 얘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여기는 뭐냐? 조금만 내가 급한 것을, 급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만 절제를 해주라 이걸 이야기해 줘. 그러면 괜찮죠. 그런 방법에서는. 그 다음에 해해가 있는 경우. 해해는 오행상 수를 이야기합니다. 수, 물을 이야기했죠. 물이 많다. 물 기운이 많다. 그래 뭐냐. 이거 물은 흘러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그네겠죠.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아니면 나그네처럼 통제 규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자유롭다 했는데 자유분방하겠죠. 이 자유분방은 자신에게는 괜찮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해가 있는 사람들은 아하, 내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규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자식도 이렇게 해해가 있는 경우는 자식도 동서남부 해외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나오죠. 움직임 동선이 넓다 이야기해 주고 이렇게 있으면 자식도 보통의 성격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영살이 있는 경우 사주에서 자영살이 있는 경우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다면 뭐냐 그냥 자동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변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있다면 스스로가 오히려 변화를 통해서 이 아픔 속에서 벗어나서 취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 문제, 직장 문제, 배우자 문제에서 근데 이 중에서도 해해가 가장 그래도 낫습니다. 이 네 개 중에서 자영살 중에서 가장 해해는 그래도 끌이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세 개는 특히 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을 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거나 본인이 이렇게 태어난 경우는 변화를 해주고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가 본인이 이렇게 있다면은 혹시라도 요즘 이름 개명을 많이 합니다. 개명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개명을 하실 때는 그래도 알파작용이 됩니다. 이렇게 찾았다 해가지고 이걸 금과 수를 찾아가고 그냥 금과 수로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장명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음양이 있어야 되고 음력이 있어줘야 되고 삼원오행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맞춰놓으면 이름으로써 이 부분을 많이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름을 연구하고 지어보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해보면 분명하게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 먼저 마음의 변화를 시켜줘라. 이렇게 태어났다면 마음의 변화. 두 번째는 개운법에서 오히려 이렇게 태어난 경우는 이름을 지을 때 잘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자영살이 있는 경우 자영살이라는 것은 배우자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에서 소갈이 가슴 아래를 많이 한다. 가장 중요한 소갈이 가슴 아래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소갈이 가슴 아래는 결국은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질병 자체를요. 질병 쌓이고 쌓이니 질병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영살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